중단발 거지존입니다.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저의 완전 구원템. 또 살짝 감싸주고 스타일링 완성이에요.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짠.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중단발 거지존입니다. 제가 머리를 여러분 자른 게 아니고요, 정말 정말 열심히 기른 거예요. 지금 반년 전에 숏컷을 했거든요. 제가 그 뒤로 진짜 열심히 길러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길렀는데, 숏컷 한번 하고 그 사이에는 계속 붙임머리를 했어서 긴 머리를 계속 보여드렸었잖아요. 두피도 요즘 너무 예민해지고 많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붙임머리를 떼고 좀 쉬는 기간을 가지려고 저의 원래 머리로 왔거든요. 제가 그 숏컷을 했을 때는 진짜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뻤는데, 그게 한 1주, 2주 정도만 지나도 금방 좀 덥수룩해지고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긴 머리를 좋아하는 편 이어서 붙임머리로 계속 연명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열심히 길렀답니다. 딱 예쁜 중단발 정도로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사실 이게 유명한 거지존이잖아요. 이 길이도 빨리 탈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르고 있거든요. 같이 거지존 탈출을 할수 있는 저의 꿀템들이랑 꿀팁들 같이 알려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애매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궁금이 친구들을 위해서 거지존 스타일링하는 방법들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든 저의 꿀팁들이 한가득 담겨 있으니까 영상 중간중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평소에 데일리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이랑, 그리고 머리 감을 때 관리하는 관리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일단 평소 데일리 관리하는 방법부터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평소에 머리를 되게 자주자주 빗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머리가 밑에서 엄청 엉키고 이러잖아요. 두피가 당겨지고 이러고 예민해지면서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머리가 엉키지 않게끔 계속해서 빗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큰 빗으로 먼저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세요. 근데 두피에는 안 닿게 해주시고, 두피에 너무 자극하면 안 좋으니까 두피에서 좀 떨어져서 머리를 좀 빗어주시고요. 꼼꼼히 좀 빗어주시면 좋아요.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를 좀 들어 올려서 이 안쪽도 빗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안쪽도 다 빗어주시고, 조금 촘촘한 빗 같은 걸로 한번더 빗어주세요. 한번더 이렇게 빗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상하고 좀 많이 엉키시는 분들은 밑에서부터 빗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다가 여기서 막다 걸리거나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엉킨 거 살살살 풀어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빗어주세요. 이렇게 눕혀서 빗어주세요. 두피가 긁히지 않게. 사실 두피도 우리 똑같은 피부잖아요. 그냥 거기에 머리카락이 났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 얼굴 피부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진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진짜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거를 주위에 정말 하도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제 주위 사람들은 다알 정도의 저의 꿀템인데, 이거는 플란저 21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롱헤어 부스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여러분 완전 꿀템입니다. 이 제품은 저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싶어서 붙임머리 하시는 분들, 애매한 거지존 기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머리가 상해서 뚝뚝 끊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완전 다 나잖아.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다 광고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패스트 샴푸 같은 제품이 아니고요. 우리의 두피랑 모발이 계속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긴 머리를 갖기 위해서는 두피랑 모발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카페인 복합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카페인 복합제가 우리 모발이랑 두피에 이렇게 계속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두피랑 모발을 계속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게다가 안에 미세 영양소도 들어있어서 좀 건강하게 모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더 작은 뚜껑이 있고요. 요거를 열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타입으로 생겼어요. 두피에 뿌려서 흡수를 시켜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게 따로 헹궈내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젖은 머리, 마른 머리 다 상관없이 수시로 뿌려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머리를 좀 갈라서 여기 사이사이에 다 뿌려주시면 돼요. 정수리 쪽부터 해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이게 씻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그대로 다 흡수가 돼서 더 효과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법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거 귀찮아해가지고 잘안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귀차니즘 심하신 분들도 평소에 일상적으로 엄청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회사 일하는 책상 거기다가 하나 놓고 보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머리에 발라주고 있어요. 흡수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은 막 머리 찝찝하고 막 떡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형이 엄청 가볍고 산뜻해가지고 딱 발랐을 때 그냥 시원하고 하나도 안 찝찝하고 떡이 안 져요. 가벼운 에센스 하나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도 티가 안 나죠, 여러분? 제가 아주 열심히 데일리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열심히 길러봤고요. 제가 숏컷을 하고 그 이후에 중간에 탈색을 한세 번인가 네 번을 했고, 거기다가 염색 또한 네다섯 번 정도 해서 머리가 엄청 심하게 끊어졌었거든요. 진짜 심하게 끊어졌던 부분이 여기 오른쪽 겉머리 여기 부분이었는데 여기도 진짜 열심히 케어를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이렇게 아주 열심히 길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트위티뱅을 냅다 자른 적이 있었잖아요. 트위티뱅을 했다는 거를 까먹고 머리가 살짝 덜 마른 상태에서 앞머리 고데기를 200도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탄 거야. 그래서 진짜 앞머리가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그게 해봤자 한달 전? 한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안쪽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살아났습니다. 진짜 이거를 앞머리에 얼마나 열심히 발랐는지. 진짜 저의 완전 구원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평소 데일리로 관리하는 방법들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 감을 때 관리법인데요. 머리 감을 때도 정말 중요한 팁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관리법은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는 것이에요. 두피도 얼굴이랑 똑같은 피부이기 때문에, 얼굴 할 때도 막 미온수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두피도 똑같이 미온수로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조금 물을 많이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롱헤어 부스터랑 또 같이 잘 쓰는 샴푸랑 컨디셔너인데 이것도 플란투어 21 제품이거든요. 롱헤어 샴푸도 있어가지고 샴푸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이거는 이제 플란투어 21의 롱헤어 뉴트리 카페인 샴푸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롱헤어 부스터처럼 카페인 복합제가 들어있는 샴푸예요. 이거는 플란투어 21의 롱헤어 뉴트리 컨디셔너 인데 요 컨디셔너를 진짜 잘 쓰고 있어서 롱헤어 부스터랑 마찬가지로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 컨디셔너예요. 귀찮아서 머리 안 감는 날 빼고는. 요 롱헤어 부스터로 이제 긴 머리를 좀 이렇게 만들면서 이걸로 같이 건강한 모발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같이 하면 훨씬 좋겠죠? 머리를 이렇게 기를 때막 기르는 것보다는 또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머리가 상하면 어쨌든 또다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컨디셔너도 같이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 머리카락을 한 번에 뭉쳐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머리카락 섹션을 나눠가지고 조금 조금씩 발라서 골고루 흡수가 될수 있게 이렇게 발라주고요. 요거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흡수할 시간을 좀 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꼼꼼히 발라놓고 뭐 양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디워시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컨디셔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헹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다 감고 나서 젖은 머리를 타월로 이렇게 탈탈탈탈탈탈 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피를 이렇게 타월로 강하게 터는 거는 두피에 엄청 자극이 되는 행동이거든요. 얼굴을 타월로 이렇게 막 팍팍팍팍 털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두피에 있는 물기도 타월로 털지 말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감고 나서는 바로 머리를 말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 아까 이 롱헤어 부스터 발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머리 말리실 때는 뜨거운 바람 말고 살짝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피 쪽부터 해서 잘 말려주시면 돼요. 마지막 팁으로 젖은 상태에서 빗질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젖은 상태에서 강하게 빗질하면은 모발도 물이 이렇게 적셔져 있는데 모발도 상하고 두피도 상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빗질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참고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중단발 너무 여러분 질리고 답이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 중단발을 좀 견딜 수 있는 저의 스타일링 방법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가지 정도를 저는 일단 준비를 했고요. 요네 가지 스타일링을 우리 연예인 분들의 좀 스타일링을 참고를 하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타일링은 중단발로 아주아주 핫한 우리 웬디님의 헤어스타일링을 좀 참고를 해서 허쉬컷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허쉬컷 스타일은 앞머리가 일자뱅이어도 예쁘고 아니면 시스루여도 예쁘고 앞머리는 어떻게 해도 예쁜 것 같은데 일단 앞머리 자체가 있는 게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귀를 양쪽을 다 넘기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앞머리를 빼주고 이렇게 귀를 넘겨줍니다. 여기 구렛나루를 조금 빼주세요. 저는 귀가 조금 잘 보이는 편이라서 좀 구렛나루 양을 많이 빼주는 편이에요. 앞머리를 먼저 고데기를 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소프트 풀뱅을 하긴 했는데 웬디님처럼 앞머리를 옆으로 좀 갈라서 내추럴한 느낌을 더 많이 내줄게요. 이 옆에는 이제 그냥 얘네를 한 번에 다 잡아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얼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크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딱 뽕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떠 있죠? 옆광대도 살짝 감싸주고 턱 라인도 약간 예뻐 보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뒷머리는 여러분 정말 쉬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중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사실 요 정도 길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가 뻗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 고데기를 거의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중간만 말아주는데 여기 겉머리는 살짝은 더 이렇게 뻗치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끝에만 이렇게 살짝 말아줍니다. 여기 안에는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두는 게 괜찮고, 겉머리들을 잡아서 중간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금방 느낌 나죠? 뒷머리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허쉬컷의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요 겉에 머리를 살짝만 잡아서 조금 더 강하게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랑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딱 질감이 살면서 아주 예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허쉬컷 첫 번째 스타일링 완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링은 반묶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단발에서 반묶음 했을 때가 적당하고 좀 귀엽고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에 아이유님이 했던 중단발이 귀엽고 딱 정석적으로 이쁘게 했더라고요. 그 스타일을 한번 참고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여기 옆에 머리를 남겨주시고 귀 뒤로 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구렛나루를 빼주시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빼주시는 게 이쁘더라고요. 앞머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묶음할 때는 일자뱅보다는 살짝 숱이 없는 시스루뱅 느낌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이제 머리를 묶어줄 건데 그냥 여기서 진짜 일자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 뒤에 묶은 머리도 너무 무겁고 탈 쏠 것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대각선으로 가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조금 높게 묶어주시는 게 저는 좀 귀엽더라고요. 한요 정도? 여기서 이제 묶어줍니다. 이제 고데기를 해주는 건데요. 아까 똑같이 여기 구렛나루는 이렇게 얼굴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려주시면 좋고요. 끝에가 너무 이렇게 처지는 게좀안 예쁘다 하면은 끝에도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S자 모양이 되게. 그리고 여기 뒤에 묶은 머리가 층이 생겨서 말꼬리처럼 이렇게 흩날리거든요? 이게 진짜 안 예뻐서 이거를 고데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잡고 동그랗게 끝까진 말고 여기 위쪽만 조금 동그랗게 말아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 조금 생겼죠? 여기 끝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S자 모양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위쪽은 너무 이렇게 꽉 묶여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머리는 제가 전에 반묶음 할 때도 한번 알려드렸던 건데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볼륨이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단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는 살짝만 이렇게 뻗치게 이 모양을 그래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옆에를 이렇게 살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묶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이렇게 두 번째 스타일링도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타일링인데요.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 슬릭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까치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연님의 사진을 조금 참고를 했고요. 슬릭번은 긴 머리일 때보다 중단발일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머리가 엄청 몇 가닥 없는 그런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앞머리를 없애가지고 몇 가닥만 좀 내놓고 하겠습니다. 더듬이를 살짝 빼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래로 다 깔끔하게 모아주고요. 이 가르마는 너무 이렇게 완전 정가르마보다는 C자 모양으로 살짝은 내추럴하게 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묶어주는데 묶어줄 때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무슨 머리결, 머리를 지금 스타일링을 안 해서 이렇게 완전 난리가 났죠? 고데기로 조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헤어 오일이나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뭉쳐서 연출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애초에 머리가 좀 굵고 좀 잘 뭉치는 머리여서 꼬기만 해도 아주 잘 뭉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머리는 이렇게 시스루로 연출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 연예인들 느낌은 더듬이로다가 이렇게 해주고 해봤자 이렇게 한 가닥 있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짝만 만져줄게요. 긴 더듬이들만 살짝 남겨서 몇 가닥 더 빼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구렛나루도 살짝 빼줍니다. 한 가닥 느낌으로 이렇게만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집게핀 같은 거를 하실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집게핀. 저는 집게로만 꼽는 거는 좀 고정력이 약해서 머리끈으로 한번 묶고 집게로 집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스타일링인데 중단발의 완전 베이직한 그런 머리를 해볼 건데요. C컬의 차분한 그런 머리를 해볼 겁니다. 신예은님이 예전에 웹드라마에서 칼단발로 엄청 핫해졌는데 저는 거기서 살짝 더 길어진 그 중단발의 생머리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앞머리를 넘길 거여서 앞머리를 이렇게 다 넘겨줄게요. 가르마가 이렇게 딱 5대5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C자 모양을 되게 크게 해주는 거예요. 이 C자를 딱 봐도 이렇게 가르마가 확 바뀌는 게 보이게끔 앞쪽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이 머리의 이제 포인트는 여기는 이렇게 딱 눌러질 수 있게 머리를 조금 펴주시고요. 여기 옆머리는 잡아서 이렇게 뽕을 한번 크게 살려주세요. 위쪽 머리는 이제 넘겨줄 거예요. 깔끔하게 넘겨주고 구렛나루는 이렇게 많이 빼주세요. 여기서 이제 그냥 C컬로 말아주시면 돼요. 크게
이런 식으로 약간 안으로 이렇게 펴준다 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조금 머리를 살짝만 빼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말아주세요. 이 머리가 이제 살짝 광대를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 빼놨던 앞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들이랑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네 번째 마지막 스타일링도 완성이에요. 조금 더 깔끔하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헤어죠.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입니다. 거지 전에 하면 좋을 만한 중단발 스타일링 네 가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궁금이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지존 탈출 꿀팁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고 스타일링도 따로 해보면서 같이 거지존 탈출 파이팅 해봐요. 우리 궁금이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나라 머리머리.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러면은 안녕.